네, 올여름 장마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침수 피해도 걱정이지만 수확을 앞둔 밭작물에서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면 역병까지 번질 수 있어서 예방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3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수박밭입니다. 밭 바닥에 마른 흙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빗물이 빠져나간 흔적입니다. 지금까지는 비가 와도 큰 문제 없이 잘 자랐는데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빠져나가는 물보다 유입되는 빗물이 많아 밭이 잠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많아지면 줄기나 과실 생육이 나빠지는 덩굴 마름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확을 열흘가량 앞둔 가운데 많게는 500mm가 넘는 비가 내린다는 예보에 농가에서도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이제 물에 침수되면 뭐 역병도 걸리고 그리고 이제 썩은 병이 돌아서 이제 상품을 금방 출하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거죠.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수확을 해야 되는데 장마가 이제 일주일에서 열흘 가면 수확하는데 문제가 많죠. 단호박도 장마로 인해 역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과 5월 집중호우로 재배 면적의 20%인 15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데다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고온다습한 기후에 곰팡이가 피는 흰가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수확 이후 일정 기간 건조한 뒤 출하해야 하는데 장마와 겹치면 건조 시기가 늦어져 수확량이나 상품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덩굴 마름병이랑 역병 등이 많이 발생할 그런 환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마 기간 중에라도 날씨가 좋을 때 약재를 살포해 주시고요. 침수되는 포장들이 이제 나올 텐데요. 침수되는 포장은 그 양수기 등을 이용해 가지고 물빼기 작업을 즉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올 초부터 이상 기후에 장마 초반부터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수확을 앞둔 농가의 근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